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9일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위의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2013년 9월부터 연천 전곡성당 주임신부를 맡아 연천 지역의 복음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는 지역 복음화 사목 담당 신부로서 종교를 불문하고 다양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사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발성과 헌신성이 종교의 유무나 소속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기성 종교에 속한 이들이 많지만 현실 종교에 실망하거나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 관계없이 그들을 아우르는 공통 분모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참여하자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참으로 종교적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먼저 위로부터 태어난 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답게 살고 있나요? 의정부 교구 김규봉 가브리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